스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성 차이 코퍼레이션 총괄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합니다. 신 대표는 사업 시작 전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,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. 또 루나와 테라를 설계한 테라폼 랩스가 시세 조종으로 루나 가격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신 대표가 이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